K리그 여자부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한국도로공사와 개막 3경기만의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정관장이 1라운드에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문정원, 김세빈, 니콜로바, 강소희, 배윤아, 김다은, 리베로 임명욱 선수입니다. 정관장은 박은진, 염혜선, 표승주, 정호영, 메가, 부키리치, 리베로, 노란입니다. 오른쪽 강타, 반대각을 잡습니다. 다시 추가 두 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득점! 낮고 빠르게 잘 들어갑니다! 어렵게! 서브 득점! 초반부터 나옵니다. 우회전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대각선! 각을 잘 잡았어요. 니콜로바는 오른쪽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밀어 넣습니다. 자, 일단 문정원 선수 뒤에 메가가 있습니다. 부키리치 하이볼 쳐냅니다. 다행인 거죠. 세팅합니다. 중앙 백어택. 아하. 터치아웃. 아, 네. 길었던 랠리가 끝납니다. 니콜로바 끌어내립니다. 이 니콜로바 선수가 띄우고 내립니다. 완벽한 베이서 꼭. 자, 완벽한 호흡의 속공이 나왔고요. 네. 이 김다은 선수, 김세빈 선수, 도로공사의 미래잖아요. 김다은 자리 잡고 쏴줍니다. 킥 오픈 성공! 네. 네, 일단은 도로공사는 여기서 세고 A퀵이 통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키리치 선수가 리시브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메가 뚫었어요. 네, 메가 선수가 직선을 몸으로 흡수합니다. 연타로 득점! 강약 조절까지 됩니다. 2000년대 출생 외국인 선수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니콜로바 김다은이 바로 넘겼습니다. 비석공 강소희 자세가 흔들렸고 네트 플레이 임명호 뒤로 살리지 못합니다. 깊숙한 위치로 찔러넣습니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 정관장 메가 시속공 득점. 호흡 맞지 않았고 염혜선 부키리치 때립니다. 점수를 뽑습니다. 전세안 받쳐놓고 때립니다. 자, 지금 전세안 선수 앞에 염혜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백어태 먹었어요. 김세빈 짧은 리시브 전세안 막힙니다. 정호영이 처단합니다. 배치 안테나 근처 맞춰서 갑니다. 반격하는 한국도로공사 신속공 강소희 연속 득점 블로킹 바운드 선택은 메가 쪽으로 쳐냅니다. 정호영의 서브 잘 떨어졌어요. 넘어갑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밀어넣기로 득점 40%였습니다. 강소희 2세트 시작하자마자 점수를 뽑습니다. 자, 낮게 잘 깔려서 들어갔고요. 비석공 이건 김세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김다은 강소희 픽업은 일단 그래도 오늘 날카로운 서브 앉아서 쏴줍니다. 문정원 이번에는 안쪽이에요. 블러킹 인정 노란 받고 싱글핸드 오른쪽 못 맞고 떨어집니다. 네. 어렵게 살립니다. 3단 높게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흔들렸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낮은 탄도 전세안 왼쪽 공격. 자, 리시브도 되게 빠르게 갔잖아요. 짧았습니다. 니콜로바 길게 잡고 네. 때립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줍니다. 전세안 앵글샷 공 하나 빠지는 각도만 남아있었는데 이걸 전세안 선수가 정확하게 봤고요. 수비 커버 염에서 이동 쳐냅니다. 아슬아슬 벗어났습니다. 부키리치 들어왔어요. 득점 시간차로 갑니다. 수비 좋아요. 강소희 힘을 빼고 떨어뜨립니다. 네. 일단 뭐 임명호 선수의 수비가 워낙에 좋았고요. 오른쪽 백어택 가로막게 득점 전세현이 기뻐합니다. 염혜선 쏴줍니다. 완벽한 블로킹 강소희 움켜집니다. 석공 터치아웃
선택합니다. 중앙으로 불러드립니다. 나갔어요. 박은진이 잘랐고 수비. 자, 수비됐어요. 네트 플레이 실패합니다. 왼쪽 표승주 쳐냅니다. 오늘 표승주 선수의 첫 득점이거든요. 야, 이제 나왔네요. 네. 강소희를 향합니다.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네. 자꾸 정호영 선수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네요. 도로공사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들 수가 없어요. 네. 염혜세의 선택은 메가에게 향합니다. 터치아웃. 네. 임명호 선수 맞았어요. 네. 수비 좋아요. 수비 됐고 제자리 점프로 뚫었어요. 2세트의 승부를 뒤집습니다. 강소희 쪽 백토스. 리폴로바 가볍게 쳐냅니다. 박은진이 직접 띄웠고 스파이크 내려꽂습니다. 블로킹을 떠줘야 돼요. 네. 지금 회전이 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자리 점프 찍어 눌렀어요. 팁 공격 연속 득점. 흔들리면서 들어갔고요. 오른쪽 후위 공격 네. 깔끔합니다. 일단 또 염혜선 선수와의 호흡도 오른쪽 틀어먹습니다. 강소희 블로킹까지. 오른쪽 강소희 주목 받습니다. 희석공 득점. 염혜선 이동 공격. 자 건졌네요. 자 바로 넘어갔어요. 도케리치 하이볼 내려 찍습니다. 잘 받쳐서 올라갑니다. 표승조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강은진의 서브 속도를 끌어올리는 전세안. 일단은 오늘은 뭐 오늘 리시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표승조 네. 아, 커버가 안 됐어요.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염혜선 서브 낮게 깔려서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매적을 보시죠. 역시 두 선수 사이로 네. 짧은 리시브 언더로 바꿔줍니다. 콕 찍어 눌렀습니다. 네. 아, 여지없습니다. 이런 건 안 통해요. 와. 이런 거는 김다은의 선택은 오른쪽 찢어줍니다. 배윤아 머리 맞고 블로킹 인정. 강소희 앞쪽에서 잘났던 부케리치 제자리 점프. 어우, 두 선수 사이에 네. 떨어집니다. 염혜성과 정호영 대각선 수비가 됐고 다시 한번 부케리치 벽에 한번 걸렸습니다. 강타! 또 네터치.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안쪽 염혜선 메가 후이로 블록아웃 20득점을 채웁니다. 메가와트 김단 니콜로바 나갔나요? 한 대각이 벗어났습니다. 메가 후이로 블록킹 강소비 후위 공격 이번엔 뚫었습니다. 네. 직선을 워낙에 잘 때리고 오른쪽 못을 박습니다. 메가의 포인트 양에선 꺾이면서 떨어졌습니다. 서브 에이스까지 네. 울고루 분포되어 완성이 됩니다. 타이밍 좋아요. 배우나 블로킹 22-17 염혜선 메가 또 막았어요. 연속 블로킹 길게 중미로 줍니다. 직선 연타 코스가 좋습니다. 오늘 득점을 네. 올려줬습니다. 서브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케리치 하이볼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0. 올 시즌 정관장 연패는 없습니다.